포마스쿨 영어사 나디아입니다. 포마스쿨에서 준비한 나원서 시리즈 중 선생님과 함께하는 Aesop's Fables 그 두 번째 이야기 The Wolf and the Lamb의 Part 2 시작할 건데요. 우리 Part 1에서 이제 흥미롭게 얘기가 끝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이어지는 수업인데요. 지난번에는 우프가 하는 말까지만 나왔어요. 근데 오늘은 Part 2에서는 우프와 램의 대화가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우리 조금 뒤에 발음 공부 한번 한 다음에는 생동감 있게 그런 목소리 표현하면서 한번 오늘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해요. 자, 그럼 Part 2 수업 한번 가볼까요? 자, 이제 원서 읽는 방법 중에 한 가지 팁이 뭐였어요? 이제는 다들 알겠지만 자기가 공부할 부분을 눈으로 한번 쭉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나 낯선 부분이 있는지 체크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의미가 있는 덩어리로 끊어 읽어가면서 일단은 발음 연습 해보는 거죠. 자, 오늘도 발음 공부부터 먼저 해보는 방법으로 똑같이 진행을 할 거니까 선생님이 읽어주면 바로바로 그 부분을 따라 해보는 거예요. Listen and repeat after me. 갑니다. Let's go. Nay, Master, nay, said Lambkin. Mm-hmm. If the water be muddy up there. 한 번 더 모르는 단어 조금 있으니까. If the water be muddy up there. I cannot be the cause of it. For it runs down. From you to me. From you to me. Well then, said the wolf. Why did you call me bad names this time last year? 조금 길죠? 한 번에 쭉 다시 한번 가봅시다. Why did you call me bad names this time last year? That can be said. That cannot be. Sorry, 한 번 더. That cannot be, said the lamb. I am only 6 months old. 여기까지.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끊어 읽기 발음 공부 했으니까 이제 그 파트의 내용이 도대체 뭘까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우리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니까 일단은 빨간색 부분으로 돼 있는 부분을 연상해 가면서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가면서 그럼 파트의 전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추론에 가면서 가볼게요.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러면 한번 의미 덩어리로 끌어 있는 부분의 의미를 한번 공부해 볼게요. Nay, Master, nay, said Lambkin. 자, 오늘은 Lamb이 말하는 부분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발음 공부했으니까 램은 램 목소리로 우프는 우프 목소리로 한번 가봅니다. 램이 말하는 부분이니까 한 번 더 램 목소리로 Nay, Master, nay, said Lambkin. 자, 아니에요 주인님 아니에요 새끼 양이 말했다 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선생님이 좀 가르쳐 줄 게 있네요. 우리 예전에 첫 번째 이야기 The Cook and the Pole에서도 우리 cooth라는 단어 배웠죠. said의 고 마찬가지예요. nay는 no의 고예요. no의 고가 nay로 지금 쓰인 거고요. 뭐 살짝 참고로 yes의 고어는 yay, yay. 옛날에는 nay, yay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대요. 근데 요새는 솔직히 말해서 no나 yes도 no, yes 이렇게 안 하고 nope, yep 이런 식으로 하죠. 자, 이렇게 좀 시대가 변하면서 짧게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고어로 nay, no라는 의미였고요. 하나 더 잠깐 살짝 보자면 이 master라는 표현도 우리 그 첫 번째 이야기 때도 master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master라는 단어는 꼭 주인이나 명장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동화책이나 좀 오래된 이런 책에서는 아무래도 예전에는 신분이나 계급 사회로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자기보다 뭐 권력이나 힘이 센 강자에게 그리고 뭐 윗사람에게 master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lambkin, 자, 우리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영어 문장에서는 같은 단어를 똑같이 쓰는 것보다는 조금씩 바꿔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의미는 같지만 단어는 좀 다르게. 그래서 lamb, lambkin으로 한 번 더 바꿔 쓰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b는 소리가 나지 않는 거죠. 스펠링만 있는 거죠. 그래서 램부킨이 아니라 램킨으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덩어리. If the water be muddy up there, 만약에 거기에 당신이 있는 곳에 water, 물이 muddy하다면요 라고 돼 있어요. 자, 아, muddy? 우리 파트 1에서는 muddle이라는 단어가 나왔었거든요. 이 단어도 그러면 muddle처럼 mud하고 관련이 있을까? 생각해 가면서 다음 덩어리 갑니다. I cannot be the cause of it. 자, cannot be가 나오면 어떤 의미냐면 여기 cannot be blah blah 하면은 그럴 리가 없어요. 뭐 요 정도. 그럴 리가 없어요. 요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내가 그것에 cause 원인일 리가 없어요. 아, 당연하죠. 지금 분명히 우리 파트 1에서 양이, lamb이 조금 더 낮은 곳에 있다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생각하기에는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끝까지 하는지 한번 봅시다. For it runs down from you. 여기는 끝까지 가볼게요. To me 여기까지 가볼게요. 지금 요 부분까지를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아까 발음 공부한 것 중에 요 부분까지를 윗부분으로 잘랐고 우리 지난번 파트 1 수업처럼 요 아랫부분에 있는 내용을 다시 이제 뒤에 부분에서 공부하는 걸로.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for부터 밑까지 한번 쭉 가볼게요. For it runs down from you to me. 지금 램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For 우리가 아는 for이 아닌가 보다. 왜냐면 또 모르는 표현으로 돼 있는 건데, 그럼 뭘까 생각하면서 강이 물이 흐르는데 너로부터 당신으로부터 나한테 지금 흐르고 있어요. 자, 여기서도 자 마찬가지죠. it 자 water를 it으로 한번 다시 표현하고 있어요. 같은 단어 반복하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그래서 water를 지금 it으로 해서 그 물이 runs down. run은 뛰다 달리던데. 흐르다? run에는 그렇죠. 우리 학생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뛰다 달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흐르다라는 뜻도 있고 경영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뭐 이렇게 상점이나 뭐 어떤 회사 뭐 이런 걸 경영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흐르다라는 뜻이고 우리 콧물 있죠. 콧물을 영어로 runny nose라고 해요. 아마 들어보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콧물이 runny nose구나 이렇게 흘러내리니까 알고 있으면 자 활용해 보고요. 자 그리고 from you to me 당신으로부터 나에게 여기까지 이제 앞부분 배웠고 앞부분에서 지금 모르는 단어가 muddy하고 for가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였을지 한번 그러면 muddy부터 자 머디 아까 말했지만 머드하고 관련이 있을까? 머들처럼 파트 1에서 배운 머들처럼 관련이 있을까 보니까 관련이 있네요. 바로 나오네요. 자, 머디 contains mud is covered in mud. 머드하고 확실한 관련이 있구나. 바로 알 수 있죠. 머드가 계속 나오니까. 자, 머디라는 거는 진흙을 포함하고 또는 진흙에 덮여져 있는 거래요. 그러면 뭔지 알겠다. 진흙탕인, 엉망인. 그러면 머들은 이렇게 좀 약간 엉망으로 만들다, 지죽박죽으로 만들다라는 뜻도 있지만 물에서 쓰이면 물을 이렇게 혼탁하게 만들다라는 뜻이 있었잖아요. 머디도 진흙탕인이란 뜻도 있고 엉망인이란 뜻도 있는 거. 자, 다음 단어. For는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윗부분에 있는 이런 뜻으로는 우리가 많이 써요. 그죠? 지난번에 요거는 우리 첫 번째 이야기에서 배웠어요.
That's for me. 아, 저거 저거 날 위한 거구나. 그때도 for가 나왔거든요. 이것처럼 뭐뭘 위해 그리고 뭐 어디를 향해서 뭐 이런 뜻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for 2 hours 이러면 2시간 동안 이런 식으로도 뜻이 쓰여요. 위에서 이렇게 많이 쓰이는데 만약에 for 다음에 응? 저게 뭐지?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오, S 플러스 V 뭐야 저거? 자, 요거는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줄게요. 아, N부터 설명해 줄까요? N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N은 noun 사람이나 동물이나 물건, 장소 이런 거에 이름 표현을 우리가 명사라고 하고 그게 영어로 noun이에요. 그래서 noun의 N을 이렇게 표현한 거고 S는 뭐냐면 subject 주어 V는 우리 V 모르면 안 되는데 V는 많이 했는데 V 뭐였지? verb 동사였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줄임말로 앞에 것만 이렇게 따서 한 거죠. 그래서 아 이제부터 이렇게 N이 나오면 noun 명사구나 S가 나오면 아 subject 주어 V가 나오면 아 verb 동사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주어하고 동사가 있는 그런 문장 표현 앞에 for이 있으면 위에 있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because 왜냐하면 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어쩌고 저쩌고야 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 후반부 그 뒷부분 그 반 부분을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양이 램이 똑바로 얘기를 해줬어요. 아 물이 당신에게서 나에게로 흐르는데 어떻게 제가 그 진흙탕을 만드는 물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겠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라고 했더니 우후가 뭐라고 또 엉뚱한 얘기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Well then said the wolf 이런 거 있죠. 왜 당황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그렇게 울프가 얘기를 했어요. Why did you call me bad names this time last year?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뭐래요? 왜? Why는 다 알죠. 왜라는 뜻이죠. 왜 너 나한테 call bad names? 작년 이맘때 이거 This time 이맘때 last year 작년 last 붙어가지고 뒤에 뭐 나오면 작년 뭐 또는 지난 이렇게 되면 되는 거. 그러니까 뭐 지난번 또는 마지막에 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뒤에 이열이 붙어서 지난번에 연도다 해서 작년이 된 거죠. 자 다시 한번 너 왜 작년 이맘때 나한테 call bad names 했어. 이렇게 지금 또 한번 뭐라고 지금 말도 안 되는 또 구실을 또 댑니다. 양을 seize 잡기 위해서 다시 양이 얘기하죠. That cannot be, said the lamb.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지금 어린 양이 말을 한 거예요. 우리 아까도 cannot be 나오면 뭐뭐일 리가 없어요. 요거 배운 거. 자, 그럴 리가 없어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덧붙이냐면 I am only 6 months old 라고 해요. 아, 저 태어난 지 6개월밖에 안 된대요. 1년 전이라뇨? 무슨 소리세요, 아저씨? 요런 식으로 이제 똑 부러지게 양이 얘기를 하죠, 어린 양이. 아, 그런데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늑대가 아까 1년 전에 너 나한테 뭐라고 했냐 이 부분에 있는 요게 무슨 표현이었을까요? 한번 알아봅시다. Call someone bad names. 자, 이건 어떤 의미였냐면 insult라는 단어. 이 단어는 조금 어려울래나? insult라는 단어는 모욕하다, 욕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을 모욕하고 욕하는데 rude, unpleasant names. 무례하고 좀 이렇게 좋지 못한, 기분이 좋지 못한, 기분 나쁜 어떤 그런 이름으로 그 사람을 욕하는 거래요. 그래서 모욕하다, 욕하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엉뚱한 얘기로 또 양에게 얘기를 했는지, 늑대가 얘기를 했는지 이제 아마 조금 느낌이 올 거고, 자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그러면 파트 2 내용 가봅시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목소리 흉내 내면서 이제 재밌게 한번 가보도록 해요. 램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Name is a name, said Lambkin.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린 양이 말했어요. 근데 지금 master는 약간 요새 말로 바꿔서 그냥 할게요. 요새 말로 뭐 주인님 이런 거보다는 요새 말로 아저씨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if the muddy up there, 그곳에 물이 진흙탕이 됐다면요. 그렇다면요. I cannot be the cause of it. 제가 그 cause, 원인일 리가 없어요. For it runs down, 여기는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From you to me. 왜냐하면, 자, for 뒤에 문장 표현 나오면 왜냐하면 water가 흐르잖아요. 아저씨 있는 데에서 저 있는 대로 흐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제가 그 진흙탕의 원인이 되겠어요? 라고 말을 하죠. 그랬더니 우프가 Well then, said the wolf. 라고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죠? Why did you call me bad names this time last year? 한 번 더. Why did you call me bad names this time last year? 너 근데 왜? 너 작년 이맘때 나한테 나쁘게 욕하고 너 갔지 도망갔지? 요 정도. 자, 이렇게 또 이렇게 지금 엉뚱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한테. 그랬더니 양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They cannot be, said the lamb. Cannot be, 너 나왔죠?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양이 말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I am only 6 months old. 저 6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태어난 지. 전 1년 전엔 있지도 않았는데요.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part 2 수업이었고요. 우리 아주 매우 흥미로워요, 지금. 근데 아직 결론은 몰라요. 어떻게 됐는지. 양이 이렇게 어린 양이 정말로 똑똑하게 말을 잘했는데 도망갈 수 있었을까요? 울프로부터? 자, 너무너무 궁금하지만 다음 part 3에서 우리 만나기로 해요. See you next class. Bye!